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힐링 상담가 초원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은 12월입니다.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겪게 될 행운을 같이 알아봅니다. 네 장의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 선택해 주시면 제가 집중해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아요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을 갖고 번호를 공개할게요. 네, 그럼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 2, 3, 4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난생 처음 겪을 행운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예. 네. 자, 벌고 해가지고 이건 처녀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자, 처녀자리를 골라주신 분들 어떤 행운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9 of Cups 카드고요. 2 of Staves 그리고 Ace of Coins. 자, 일단은 누군가를 초대하고 기다리는 모습,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모습, 테이블에다가 컵을 정갈하게 깔아놓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좀 초대할 일이 있다, 누군가를 만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손님 중에 굉장히 이 객 단가가 높은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아홉 개의 그 컵 중에서 이거는 아홉 명이 딱 먹는다고 쳤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이 그림 자체는 이 술 파는 곳이죠. 네. 술 혹은 뭐 찻집도 될 수 있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이 분주하게 준비해야 되는 모습. 자, 이제 바빠져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모습이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죠. 노인, 노 부부가 지팡이를 하나씩 짚고 있는데요. 그 지팡이의 그 포스 자체가 남다릅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데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생이 편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귀인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여생이 좀 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애정사가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의 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에이스 오브 코인스 재물 운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카드를 뽑아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주팔자 카드를 또 꺼내겠습니다. 자, 난생 처음 겪게 될 행운, 사람 운이고 그것을 길게 내가 재물 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 수 있다. 병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잉태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과 불이 같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쓰는 데 있어서 무언가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 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요. 이 에이스 오브 코인스 카드 같은 경우도 활용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줬고 어떤 재물적인, 물질적인 것들까지 줬는데요. 그것을 활용하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관적인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명예운까지 올릴 수 있는 행운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병자라는 글자 뒤에는 겁살입니다. 재물운이 올라가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이제 투자를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내가 잉태하고 뺏어올 수 있는 기운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겁살, 치살로 나타납니다. 장생이죠. 어둠을 지나서 이렇게 빛이 나는, 그리고 흰 말을 타고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동수도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해서 난생 처음, 이상하게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겪어보는 일들이 난생 처음 겪는 일들처럼 항상 기쁘고 새롭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 카드들입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사람들과 오래 할수 있는 것들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나에게 귀인이 물질적인 것줄수 있고 나의 활용 방법만 잘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이동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태양빛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자,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네,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난생 처음 겪을 행운을 같이 알아봅니다. 나인 오브 코인스 카드예요. 파이브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고요. 그다음에 식스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예요. 자, 일단 2번 카드, 이건 황소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황소자리라는 그 개념 자체가 통상적으로 좀 재물운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이 카드, 처음 나타난 이 카드가 나인 오브 코인스 재물 카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일이 좀잘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일 카드고요. 일로 인해서 재물을 좀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또 투자를 통해서 그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돈을 빌려서 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돈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가진 돈으로 했다라는 거는 적금이나 뭐 예치를 해놨을 때 나오는 그 이자율, 이런 거랑 좀 비교 안 되게 좀 일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좀 시간적, 공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일이 좀더잘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 카드예요, 여러분들. 나무 막대기는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그 자체가 사회 생활을 의미하고요, 경제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내가 이 정도 좀 돈이 됐었나 싶을 정도로 한 번에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재물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어디인가에 뭔가 출품을 하고 내 상품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 팔리는 모양새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내가 명예운을 올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흔한 물건 있잖아요. 어떤 책을 냈다? 아니, 흔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책을 낸다. 책을 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상품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 난다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요.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서로서로 소문 내주고 정보가
딱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의 이 명예운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뭔가 좀 상 타서 기쁜 모습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축하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주팔자 카드로 뽑아볼게요. 병신이 나왔고요. 망신살, 걸록이 나왔어요. 겁살이 나왔고요. 전부 돈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네요. 을유가 나왔네요. 자, 어떠세요? 보면은 좀 화려한 그림들이고 이 겁살이 조금 어두운 그림이지만 뭐냐면 절, 절이라는 건 어떤 걸 끊고 새로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끊어야 새로 맺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병신이라는 거는 여기서 재물이 가득하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와 동반해서 여기 보시면은 반려 원숭이와 이렇게 동반하고 여기는 반려 자와 동반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동업이라든지 협업이 가능한 분위기예요.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출시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외의 소문이 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출시했는데 나는 A를 기대했는데 B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그것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드러낸다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 내가 맺고 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을유라는 편관, 그래서 명예운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토러스 황소자리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난생 처음 겪게 될 행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즉석에서 바로 뽑아봅니다. 한 장이 움직였어요. 같이 뽑을게요. 자, 이 카드가 뽑아달라고 나타났네요. 에이스 오브 소드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이렇게 협업이 잘 되나? 야, 나의 편도 있었구나.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얻어질 것, 이런 것들은 따뜻한 그 재물운으로 나타납니다. 킹 오브 코인스, 왕이 이 돈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예산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은요, 여러 군데 쓸 수 있다라는 것. 와, 의외의 수익이 생겨서 그것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꼭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또 남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 사람들과 협업해서 선의의 경쟁, 그리고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는 경쟁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진정 나의 편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난생 처음으로 이런 기분 처음이야 느껴보는 것. 이런 사람 왜 이제 나타났을까? 그런 모습. 어찌 보면 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재물운을 안겨주는데
그것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 행운이 있습니다. 또한장 볼게요. 퀸 오브 소드네요, 이것은요.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타로 카드 방송을 뭐 지금 한 4, 5년째 하고 있는데, 이 퀸, 잘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어떤 큰 단위가 하나씩 있는 분들이다. 큰 건수를 할수 있는 분들이다. 내가 어떤 결정을 이제는 내려야 된다. 이 돈을 가지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가지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칼을 들었으니까 뭔가 좀 잘라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주팔자 카드로 뽑아볼게요. 병자가 또 나타났네요. 천살입니다. 역마살이에요. 병 잘하는 거는 역시나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수 있고, 배우자 같은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1번 카드 분들도 이게 나왔었는데, 물과 불이 동시에 있는 이 글자가 병자예요. 이 밤, 보름달, 하늘에서 뭔가 좀 불을 피우려고 하는 모습도 되는 거고, 해를 기다리는 모습도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물이 있고 불이 있다라는 거는 좀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족함을 어떻게 좀 여유 넘치게 풍족함을 뭔가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활용 가치 높은 재물 운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일단은 상속받는 그런 운도 또 나타났어요. 천살 그래가지고 윗사람의 도움, 킹, 퀸 이런 거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예. 그것은 큰 단위, 큰 건을 하고 윗사람의 도움 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역마살이라는 거는요, 내가 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찾아온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귀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금방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레오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4번 그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에리스 해가지고 이거 양자리를 의미하거든요. 별자리에서 양자리 아시죠? 열정을 의미하는 이 양자리. 자,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겪을 행운을 알아봅니다.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 4장을 제가 스트레이트하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인간 관계에서는 떨어져 나갈 사람은 나간다라는 것이고, 또그 다음에는 회전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Wheels of Fortune,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좀 순환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재물 카드는 나왔는데요. 페이지 오브 코인스에서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반드시 나와 같이 가야 될 사람, 혹은 내가 소중하게 보람되게 생각하는 결과물 얻는다는 것이 이 페이지 오브 코인스입니다. 무언가를 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순환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은근히 이 카드들을 보니까는 은근히 이 최근에 좀 힘든 일을 겪으셨다.
라는 분들의 건강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라든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인생에서 한 번씩 겪는, 겪어야만 될 고충이고 고통이고 그런 것들이다. 예, 꼭 넘어야 될 산이다. 그 산을 넘으니 이제 회전이 잘 되고, 이렇게 칼을 10개 날려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난다라는 것도 됩니다. 나의 힘든 일을 들어줄 수 있고 그것을 은근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운이에요. 그리고 내가 겪은 그 소중한 경험들, 그 결과물, 그런 것들로 이제 잘 돌아가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 사람 관계에서의 대인 관계가 바뀔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나에게 쓴소리는 하지만 그 말이 굉장히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 될 것이다 라는 느낌, 그것이 바로 이 10 of Sword 카드예요. 자, 사주팔자 카드로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기축이네요. 제살이고요. 천을 귀인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축이라는 거 먼저 볼게요. 기축이라는 거는 토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겨울의 땅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겨울의 땅이 녹을 준비가 됐다. 이 땅에는 동기운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숨어 있던 동기운을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축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에겐 재물 운이 있었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받을 것이 있었다 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 평가가 좀 절하되어 있었고요. 대인관계에서의 분명 떨어져 나갈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살이라는 것처럼 뭔가 역마살, 제살, 월살 같이 보거든요. 새로 하는 것들, 이제 새로 하기 위해서 포부를 내가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다가 내가 포부를 밝힐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님이든 누구든 내가 포부를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한다라는 것도 되죠. 이 운명의 수레바퀴와 제살이라는 것은 이동해서 어딘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 천을귀인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사주 강의할 때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천을귀인이라는 거는 꼭 좋은 것만 주진 않는다. 약간의 시련과 그 다음에 오는 영광, 이런 행운은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 그것이 바로 천을귀인이다. 뭔가 좀 눈물이 나는 그런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양자리, 역시나 이 양자리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전투적이고 굉장히 좀 열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높낮이는 있었는데 이제는 천을귀인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